이번 시간에는 매우 쉽지만 경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두 번 감습니다. 자, 그래서 끝로프를 가지고 원로프를 감은 상태에서 고리 속으로 집어넣고 끝가닥을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 되죠. 밀착하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로프를 뒤회전. 집어넣고 반대로 감아야 되네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돌아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두 겹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두겹 로프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두번 감았죠? 두번 감았습니다. 집어넣고 아래로 가서 끝너프를 두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약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매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튼튼한 고정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이 짧은 로프를 원로프에 2회전을 감습니다. 두 번 감았죠? 감은 후에 다시 지지대를 한 번 더 감고 2회전한 고리 속에 짧은 로프를 2회전을 감아줍니다. 한번 두 번이죠.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서 밀착시키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대에 감아서 여기서 원로프죠. 긴 로프 두 번 감습니다. 감은 후에 왼손에 잡고 이것을 다시 지지대에 감습니다. 끝로프를 가지고 두 개의 고리 속에 2회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잡고 로프를 좌우로 흔들어주면 로프가 조임 현상이 일어나겠죠. 튼튼한 고정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로프를 두 번 감습니다. 한 번, 두 번 감았죠? 여기서 다시 지지대를 감싸고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짧은 로프를 2회전 한다는 얘기죠. 한 번, 두 번. 그래서 두 개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면 밀착이 됩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이 있다면 한 매듭을 해주게 되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 한 매듭은 풀기가 쉽게
10조 굉장히 끝 매듭으로 많이 사용하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한 매듭.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장 강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인장 강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튼튼하지만 쉽게 풀리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좌측에 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긴 노프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노프를 고리 부분에 360도 회전한 후에 로프를 접어서 고리 속에 넣습니다.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됐죠. 여기서 이 로프를 풀린 매듭을 당겨주면 다 풀립니다. 복잡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360도, 이 고리 부분에 360도 회전을 했습니다. 중간 사이로 두 겹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풀린 매듭이죠. 그래서 로프를 정리를 해주면 매우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체 시는 풀린 매듭이니까 당겨주면 해체가 쉽게 되겠습니다. 튼튼하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 노프가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짧은 노프를 가지고 360도 회전한 후에 중간을 통과해서 두 겹으로 접어서 고리 속에 넣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체결이 되고 풀린 매듭만 풀어주면 쉽게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쉽게 묶고 쉽게 풀수 있는 간단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감싸고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른편으로 넘겨서 여기서 두 겹으로 당겨줍니다. 풀린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 해체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리를 만든 후에 짧은 노프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로프를 두 겹으로 접었죠. 두 겹. 풀린 매듭입니다. 여기서 옥매듭으로 묶어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해체가 쉽게 되죠. 이것을 시베리안 매듭이라고도 합니다. 시베리안 매듭.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로프를 고리 속에서 이걸 당기면 이렇게 풀린 매듭이 되죠. 당겨주면 전체는 시베리안 매듭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당겨서 고리 속으로 손을 넣어서 당겨주죠. 이렇게 되면 옥매듭이죠. 옥매듭. 근데 로프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두 가닥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그래서 쉽게 풀수 있다. 일명 시베리안 매듭이 되겠습니다.